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그 화로대지퍼 화목스토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통 뭐 난방용이라기보다는 요리하는 용으로 나온 거예요. 보니까는 아베나키의 불멍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베나키 불멍. 요거 우리가 장작 때문에 캠핑 매장에 갔다가 가격이 싸더라고요. 뭐 세일해서 34,000원 주고 어저께 여러분들 방송에서 라이브로 구매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저께. 뭐 아베나키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예. 모델명 불멍인데 일단 저는 수납이 좋은 게 좋아요. 이게 묵직한 것보다 수납이 아주 깔끔합니다. 보면은 가로 30cm, 세로 30cm, 가로 한 25cm, 30에 25 정도 되죠. 높이는 대략 8cm, 7cm 정도, 7cm 정도. 수납가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수납가방은 뭐 좋은 재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튼튼한 재질로 돼 있어서 담고 다니기는 좋아요. 이렇게 앙증맞다 가방이. 아주 앙증맞죠? 귀엽네요. 예, 아줌마들 것처럼 아주 괜찮습니다. 예, 무게는 제가 봤을 적에는 한 거의 그래도 한 7, 8kg 되는 것 같아요. 7, 8kg? 예, 뭐 정확한 건 봐야겠지만 7, 8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접혀 있을 때는 아까 이런 식으로 돼갖고 여기가 이 안에다가 물품을 아까 보관했었나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접히죠, 그쵸? 얍삽하게 접힙니다. 좋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게 재받침이에요. 재받침. 재받침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밑으로 넣고, 오케이? 그리고 재받침이고 이제 공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불이 요렇게 하면 딱 맞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고기를 더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을 붙일 건데 일단은 솔방울을 조금 안에 넣어놓고 주변에 솔방울이 있다면 솔방울이 장작 붙이는 데는 또 아주 큰 좋은 역할을 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장작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불을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솔방울 있으니까 잘 붙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어디 옮기기도 편해요. 재버릴 때도 편하게. 그리고 옆에도 사이드에도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서 이거 공기가 잘 탈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같아 좋냐면 이렇게 이런 데서 올려면 빙어 낚시 할 때. 그치, 빙어. 빙어 낚시 같은 거 할 때 얼음판 위에서 이러면은. 이런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 열이 안 갈 겁니다, 많이. 그리고 그냥 난방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걸 닫아요. 닫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아, 이쪽으로.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저렇게 화로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뭔 말인지 알겠지? 화로대가 아니고 불강통 맥키로. 불강통 맥키로.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홍합 우동 한번 끓여볼까요? 홍합을 한번 좀 넣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요 화로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홍합 우동을. 해야 되니까. 진짜 빨리 끓는다. 빨리 끓죠? 아이, 빨리 끓어 좋네. 바람 불어도 빨리 끓어. 아우, 겁나 빨리 끓어요. 아유, 우리 구독 아들님 왔어 와요. 겁나 빨리 끓어요. 좋다, 예. 아유, 맛있게 익었죠? 매운 홍합 우동.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해라. 먹을게요. 맛있네. 등이 굽기 좋겠지. 아, 역시 동원 우동이네. 죽인다. 아, 죽인다. 역시 아베나키의 불멍 요 제품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뭐 아주 많이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화력 좋아요. 자, 지금까지 캡낙새끼의 핫도그 돌려였습니다. 캡낙새끼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